3단, 4단. 메이드 인 US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Roger that. 살짝 얻는 느낌으로 Fire in the hole. 이게 뭐라? 시장님 오늘 해볼 건 무엇인가요? 자 일단 우선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바이크의 미스터 최입니다. 테크니컬 매니저를 테크니컬 매니저님. 네, 테크니컬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민초님의 커버 페이지를 셋업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작업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꽤 뭔가 많죠? 많네요. 이 기술셋? 여기에 와우! 순다 순정 티세트 순정이에요? 이건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끼울 수 있게 돼 있고 영롱한 휠 휠 하나로 이렇게 오토바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휠 스포크로 할 때 걱정하는 게 이제 빵꾸 났을 때. 빵꾸 났을 때, 맞아. 빵꾸 났을 때는 튜브 타이어는 사실 이제 한꺼번에 바람이 싹 빠져버리기 때문에 타이어의 사이드 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 타이어가 휠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탈되는 경우. 그럴 때는 그냥 오토바이 바로 세우고 사장님께 전화를. 세우고 전화를. 저 조난당했습니다. 조난당했습니다. 구하러 오세요. 그건 뭐? 아! 그거! 튜브! 튜브가 들어있고 지대랑 이제 멀티바 렛츠고! 캘리퍼 볼트를 풀고 아담해 귀엽다 리신? 리신 원피스톤 핀슬라이트 타입 캘리퍼 핀 뭐? 핀 뭐시? 뭐요? 아 그런 게 거기까지만 리신까지만 말씀해주세요. 리신 캘리퍼 오 뭐야 볼트 빠졌어. 빼고 이렇게 해서 타이어는 내가 종료가 됩니다. 와 완전 서전해. 휠 가는 거에 작업 난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휠 교환 작업 난이도는 쉬운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임플란트 하러 갑시다. 이제 타이어 립이랑 분리? 분리랑 타이어랑 이제 서로 붙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은 타이어가 들어가면서 퍽 하고 빠집니다. 와우. 이고 수술대다 수술대. 돌리면 타이어가 이제 한쪽이 빠지고. 똑같이 반대 이거 맞아 하나를 또 이렇게 세면 또 빠지고. 와우.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거 오프로드 갈 때 써야지. 아 영롱하다. 스포크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튜브 타입이기 때문에 튜브를 같이 준비해 준 상태에서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고급 일본에서 날라온 고무줄이네. 아 베트남산인가요? 혼다? 비드 박스를 조금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요. 안 발라줘도 껴지긴 하는데 발라주면 더 잘 미끄러질 테니까. 이때 중요한 게 이 레바세가 튜브를 씹지 않도록. 오케이. 뭔 발이 이렇게 많소? 이걸로 이제 살짝 눌러줘서. 와우. 아 느낌 다르다. 많이 달라. 아주 클래식하니 이뻐졌어요. 넣어주고
했는데 발판에 걸리기 때문에 다시 안 어떻습니까? 아, 훌륭합니다. 짱짱합니까? 아, 최고입니다. 뭐야? 오! 한층 귀여워졌구만 나의 커브. 왜 이렇게 허전한 거지? 눈이 없어졌어. 퇴행하구만 아주. 허전함. 에코스온인가요 이거? 아닙니다. 에코스온이 아닙니다. 그냥 왕따시만한 걸로 바꾸려고요. 트럭 걸로. 와우. 휴지 박스, 이제 배터리 플러스 단자. 배터리를 물어야 될 거. 배터리는 이따가. 정착이 됩니다. 바뀌었어. 순정피. 그냥 순정 같아. 순정피. 아니 충전기 쓴다고 막 방전 빨리 되는 거 아니겠지? 이제 배선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장 이식. 배터리. 배터리를 끼니까 여기 전원 들어오고. 오, 좋아. 그러면은 닦아주. 부시는 거 아니죠? 아, 이렇게 톡톡톡 쳐줘야지 잘 들어. 넥슬라이트 한번 치고. 내가 이거 까보지. 아 미러 이거 나중에 크롬으로 바꿀까 고민. 마지막 보자. 모르는 걸로. 모든 바람을 막아줄 것 같은 크기인데? 여름에 더운 거 아니야? 아 여름엔 이제 스웨터로 바꿔야지. 오, 엉덩이도 진동 나. 그 이제 엉덩이 쪽에 연료 탱크 있어가지고. 충전 잘 돼. 와, 10kg 너무 많이 넣었어. 아, 아싸. 만땅 먼저 세워야 돼. 이거 왕복하고도 맞다, 대고. 눌러야 돼? 와우. 어, 대부분이 뭔데? 야, 21년 시점에서 진동이 많이 풀리긴 해. 이제 소음이나. 고생하셨어요. 아주. 아이 뭘요? 근데 그럼 제작진이 가져가서 아예 사박스 잘 때.
남발을 가져오면 남발을 가져와서 그냥 가져가는지 하는 거지. 자, 예매 계약서, 이건 등록서. 자, 한번 눌러볼까? 등록증. 차량인들은 매장 방문하실 것이죠? 네. 매장 방문. 그리고 계약금은 없고 인도금은 금전 다 달고 왔나봐요. 계좌이체? 네, 계좌이체. 여기다 하면 되죠. 기업은행이시구나. 좀 들어왔고 사용자 설명서. 아, 되게 얇고 완전 풀 한글화 돼 있고. 오, 한글화 잘 돼 있네. 여기가 본사. 따질 일 있으면 테일한로 있네. 아, 여기 가서 문 열고 바로, 야! 테일한로는 바로 기억해요. 문 열어! 고정 등록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보내면은 고정 등록이 된 상태에서 QR 코드를 딱 찍어서 보면은 이제 핸드폰 되는 거지. 민진 씨 너무 실수 때부터 정이 느껴질 때까지 살짝 밟습니다. 종이 노트랑 소중한 봉투 담았어. 봉투 있었는데 지퍼백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오토바이가 생겼네. 커브는. 필수품. 가정에 한 대씩 도급되어 해야 돼요. 두 개 합치면 차를 샀을 텐데. 차가 없고 오토바이가 두 대가 생겼네. 진짜. 커보니까 괜찮아. 바바이. 유바.